축축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찬,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한 말을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물 끓는 물한말 다섯 대로 개어 죽을 만든 다음 식으면 좋은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5섭을 섞어 술을 빚는다. 술이 괴면 쌀두 말을 여러 번 씻어 푹 쪄서 익히고 팔팔 끓는 물세 말에 섞어 두었다가 차게 식으면 밑술에 덧술하여 빚는다. 익으면 쓴다. 빛깔과 맛이 매우 좋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 밑술 빚기 1. 쌀한 말을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끓는 물한말 다섯 대를 넣어 범벅을 만든다. 2. 식으면 좋은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5섭을 1과 섞어 술을 빚는다. 덧술 빚기 1. 쌀두 말을 여러 번 씻어 푹 찌고 끓는 물세 말을 부어 섞는다. 2. 차게 식으면 앞서 빚은 밑술에 덧술하여 빚는다. 빛깔과 맛이 매우 좋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